돈 안 벌 거예요? 벌어야지.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샷건 쳐도 사고는 안 칠게. 오케이 오케이. 잘 지내셨습니까? 아, 아, 예. 아, 되게 공손해지신 것 같은데. 저렇게 공손한 사람들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연습은 좀 해보셨어요? 하긴 했죠. 예상 못했지 내게 다가온 성공이란 기적. 오늘 이제 해보면서 만약에 너무 반복으로 해도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이게 원테이크로 다 또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이거를요? 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편하게 재밌게. 네, 녹음 해보면 재밌게. 근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따라 부르다 보면 연습하고 숨 쉬는 포인트들도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엠블라스 대기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전섭 최초로 하면 갑니다 이거. 이거 강남에서 하면 빨리 오늘 이제 할 게 많습니다. 아 예. 벌스 원부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계속 연습해야겠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네. 네. 불투명했던 미래 투명망토 걸쳐 힘든 시절 모두 잊어. 아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목소리를 더 힘있게. 아 힘있게 목소리를 더 힘있게. 배에 힘주고 배 힘주고. 컴퓨터만 있었다면 걱정 없었던 시절 투명망토 걸쳐 힘든 시절 모두 아유씨. 첫 두 마디만 해볼게요. 기적까지. 기적까지요. 컴퓨터만 있었다면 걱정 없었던 시절 컴퓨터만 있었다면 걱정 없었던 시절 예상 못했지 내게 다가온 성공이란 기적. 네 맞아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컴퓨터만 있었다면 걱정 없었던 시절. 지금 박자 좋았고요. 자신감 잘하고 있으니까 더 세게, 세게. 자신감 멋있게. 네. 컴퓨터만 있었다면 걱정 없었던 시절. 오케이 이거 첫 번째 마디는 살릴게요. 예상 못했지 내게 다가온 성공이란 기적. 한번 들어볼게요. 예상 못했지 내게 다가온 성공이란 기적. 지금 들으면 갑자기 올라가죠. 그러네 너무 흥분했네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더블링이라고 목소리를 겹치게 쌓을 거예요. 많이 겹치면 또 이런 게 또 보완이 돼요. 보완이 되니까 이게 되네요. 제주촌 넌 비행기에 몸실어 매일 밤 빚 갚게 쉽게 빌어 하루 종일 빚 갚으라는 전화 이제는 돈 빌려달라는 전화. 좋아요. 이거 몇 번 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비트 바뀌죠. 비장하고 좀 소리 좀 더 내도 되고 질러도 되니까 해볼게요. 예. 가스 없는 집에서 300평 인사하면 아주 루이비통 할부도 안 되는 차 마티즈 내 저 대게에 나온 말이 말티즈.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일단 제 파트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 근데 뭐 좀 베이식님이 좀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또 이것저것 또 보완해 준다니까 또 안심이 됩니다. 혹시 가이드를 켜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비트에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빨리 끝날 수 있는 걸로 추천해 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아... 키보드와 마우스 걱정 없었던 시절 리니지와 혈맥 내 성공 신화의 티저 지금까지도 이어진 우리의 끈끈한 의리 그들이 있기에 내 가이지 지켜봐 우리의 큰 그림 매일 기대되는 전투 두렵지 않아 패배 함께 싸울 때는 용기 100배 혈맹 원들 모두 한 배 여긴 당연히 우리가 제패 워 나오시는 건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잘하는데요. 아 됐나요? 진짜 오. 수삼님은 진짜 수월했어요. 진짜 보통 래퍼들처럼 너무 안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사실 거의 몇 번 다시 녹음을 했지만 거의 처음 시켰을 때 했던 테이크가 거의 다 사용이 됐어요. 키보드와 마우스 걱정 없었던 시절 갑옷은 필요 없어 피로 이어진 사슬 마땅 등이 우리의 거리 차지 진짜 버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오 진짜 뭐 할 게 없어요. 내가 더 큰일이네. 수삼이가 앞에서 잘해가지고 메인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근데 랩을 해보신 분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네.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다 다르게 녹음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거를 끼워 맞춰도 톤이 똑같다는 거는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 왜 있는지. 집에서 애나 볼 걸. 게임이나 할 걸 그냥. 게임 할 걸. 게임이나 할 걸. 아. 목소리에 힘 있고 자신감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가보겠습니다. 졸업 후 대학 대신 리니지로 입학했지 내가 노력한 만큼 캐릭터나 안에 배신 휴가 때마다 놀 시간 없어 달려갔지 호 군복 벗을 시간 없었지 일단 게임 온 또 모든 유저 킵 온
기대만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는데요? 어, 잘하셨어요, 진짜. 사실 기대치는 낮았어서 그래도 진짜 연습 많이 해오신 게 느껴졌고 어쨌든 녹음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노력한 만큼 캐릭터 안에 배신. 약간 목소리가 약간 영화 배우 목소리야, 약간. 생긴 것도 김현이잖아요. 아, 맞네. 아주 좋아요. 여기 부분 이제 잘라 가면 되거든요. 네네. 잘 박자 맞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템포 잘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네,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사실 이게 계속 다시 시킨다고 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들의 그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뽑아서 이제 아마 후반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해지는 날 내 캐릭터는 플렉스해. 오케이, 여기 힘 조금만 더 힘 실어서 네. 해볼게요. 오늘 언니 요정 클래스 포기 않고 몇 년 했어. Shout out to NC 또 모든 유저 keep on. 오케이,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알겠습니다. 플렉싱. 오케이. 와, 제가 제일 여기 동생들한테 피해준 거 아닌가? 아니. 형은 형대로 그 목소리의 그 두꺼움이 뭔가 어울리더라고. 확실히 딱 4, 50대 듣는 랩이야. 4년까지는 아니었어, 진짜.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아우, 생각보다 너무 좋아. 그래. 그러니까요, 이게 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좋다. 아, 그치? 진짜 너무 좋다. 가사가? 와, 진짜. 잘생기도 잘 썼어. 워낙 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같이 손 잡을 정도로 이렇게 아, 네. 아직까지 그 정도 아닙니다. 아, 네. 일단 요 정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네, 네. 살짝 오셨으면 아. 뭐 통했어요. 아, 오케이 노래 기가 막히다. 아. 이거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 와, 진짜. 야. 이식 음성이식. 전 걱정한 거 대비해서는 다들 너무 잘해주시고 아. 또 거기서 또 잘 만져주셔가지고 기대 이상의 퀄리티가. 저도 한 110% 정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금방 가요. 방송 끝나고 나서 연습을 좀 했는데요. 아, 글쎄 오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꼬꼬마 실전해 울리니 집 따라 주유. 애들은 뺑뺑이 탈. 제가 이제 프로듀싱을 해드릴 테니까 네. 저를 믿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조금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구 형님부터. 아, 그럴까요? 네. 게임 방송 12년 먹방은 배가 불렀어. 게임 방송 리니지가 바로 나를 불렀어. 자, 잠시만 숨 차서. 아니. 아, 잘하시는데 형님 왜? 그러지 마 형님. 이게 호흡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네. 내가 문제예요. 아, 이게 어차피 끊어서 갈 거라. 아우, 다행입니다. 평범한 중학생 꼬꼬마 시절 선생님 한 번만 보시면. 네. 평범한 중학생 꼬꼬마 시절 백울리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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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보다 귀여운 것 같은데? 평범한 중학생 꼬꼬마 시절 배운 일이지. 아니, 아니라니까. 지금 안 되셔도 들어가면 다 되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형님.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 일단은 네. 연습으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게임 방송 12년 먹방은 배가 불렀어. 게임 방송 리니지가 바로 나를 불렀어. 오, 잘하시네. 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다르시다. 말하시는 거. 그 두 마디가 라임 구조가 같아서 네, 맞죠. 완전히 똑같이 해주시면은 베스트거든요. 한번 다시 가볼게요. 네. 게임 방송 12년 먹방은 배가 불렀어. 게임 방송 리니지가 바로 나를 불렀어. 요 느낌으로 쭉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리니지 컨셉. 팬들이 원해 그러면서. 내 리니지 컨셉. 팬들이 원해 그러면서. 뭔가 조금만 더 젊은 시절에 녹음을 하셨다면 더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세 분을 다 특색 있게 드리다 네. 보니까 안진구님께 어려운 거를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아, 이제 포인트인데 남았다. 하실 수 있겠어요? 방송 날 웃기고 울리고 매일 날 웃기고 울리다. 네. 방송 날 웃기고 울리고 매일 날 웃기고 울리다. 한 방에 가자. 방송은 웃기고 울리고 매일 날 웃기고 울리던. 맞아요, 이 박자예요. 조금만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 방송 날 웃기고 울리고 매일 날 웃기고 울리던. 오, 실력이 점점 느는데요? 어려워. 아, 나 트로트 할래. 나 트로트 할래. 솔직하게 뭐 트로트나 뭐 만약에 발라드였으면 진짜로 한 10분 컷? 진짜 10분 컷?
시청자들을 개미고 이제 내겐 리니지 더블 패리지. 시청자들을 개미고 이제 내겐 리니지 더블 패리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진짜 대단하셔. 야, 너 웃었지? 들어와봐. 빨리 들어와봐. 누구야? 아, 너무 힘들어. 평범한 중학생 꼬꼬마 실접해 올 리니지. 만약 리니지가 좋아서 말 찾고 BJ. 지금 임범님이 에이스예요. 저 여섯 분 중에. 가보겠습니다, 진짜. 평범한 중학생 꼬꼬마 실접해 올 리니지. 만약 리니지가 좋아서 말 찾고 BJ. 좋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린 나. 어린 나 가진 게 없어. 어린 나 가진 게 없어. 장비 구렸지만. 네, 맞아요. 어린 나 가진 게 없어. 장비 구렸지만 사람들은 마중 누비는 내 모습에 열광. 오오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계속 해 주시면 돼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네이션 따위 목숨 걸지 않았어. 오로지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 셜. 네, 완전 좋아요. 지금 아, 거의 다 왔어요. 와우. 지금 최 아마 여섯 명 중에 제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게임 앤이었던 날 연예인으로 만들어준 시청자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해. 아우 완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임범님이 가장 습득력도 빠르시고 박자도 잘 타시고 임범님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원재 화이팅. 자 원재야 5분 만에 끝내자. 이것보다 빨리 할 수 있죠? 아 야 5분 만에 끝낸대. 아... 한 번에 그냥 간대. 오케이 좋습니다. 네, 한 번에. 어렸을 때 자, 삼촌 따라 조기 교육. 아, 문제가 이게 들어가. 말합니다. 아까 볼까? 잠깐만요. 못 잡더라고요. 제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삼촌 따라 조기 교육. 이거는 좀 틀렸어요. 아, 들어가는 박자가 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삼촌 따라 조기. 아. 어렸을 때부터 삼촌 따라 조기 교육. 좋아요, 좋아요. 다음 마디 가볼게요. 이거 좋아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애들은 뺑뺑이 탈 때 난 뺑뺑 돌았지 필드. 가방. 맞아요, 이거예요. 그렇지. 애들은 뺑뺑이 탈 때 난 뺑뺑 돌았지 필드. 네 마디밖에 안 남았어요. 다 왔다. 네. 운동 잡고 리니지 마스터 헤이. 이렇게 들어가요? 네. 운동 잡고 리니지 마스터 헤이. 운동 잡고 리니지 마스터 헤이.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이제 래퍼로 진출해야 되지 않나. 야 오늘 너 녹음한 거 다 나가는 거 아니야? 편집 보내 오늘? 그거 나가나요? 알았어. 막 W 이런 거 다 나가요? 샷건 쳐도 사고는 안 칠게. 오케이 오케이. 샷건 쳐도 취지는 안 칠게. 오케이 끝.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실 제가 들었을 때도 좀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잘하는 경우에? 뮤직비디오 때 이제 립싱크 같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부르는 척과 그런 제스처들 아. 이제 이런 걸 해야 돼요. 래퍼처럼 이제 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한번 틀어볼게요. 우선 제 목소리로 돼 있는 가이드를 틀고 본인 파트 때 무대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떡해. 계속 하세요. 해 계속 하세요. 자 문제점 뭐 다 문제긴 한데 다 문제긴 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몇 가지가 눈에 띈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릎을 너무 많이 올리시지 마세요. 에어로빅. 방금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같이 올리면 이렇게. 죄송해요. 아, 만만이가 저 어디 바다 건너 와서 이거 같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뭔가 이제 기대가 큽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톱. 너무 고기랑 안 어울리는 흐느적거림. 아, 너무 안 어울리네. 좀 박력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 이런 느낌 아니니까. 아, 표정은 100점. 그렇지. 잠시만 스톱. 이거 조심. 아, 이거 안 멋있어요. 뭐 이렇게 멋있게 해야 돼. 그렇지. 아 스톱. 아 이거 나 개발이다. 이거 뭐야? 아 이게 포인트가 잘 가다가 전투. 이게 왜 전투야? 화려함을 표현해봤어요. 아 화려. 전투. 아 전투. 자, 형님 무릎을. 그렇죠. 박자에 맞춰서 무릎을. 질문 안 돼. 계속 이렇게 하고 뭐 약간 이렇게 어슬렁 거리면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하나, 둘. 맞춰요. 얼굴도 지금 손을 어찌 할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그렇지, 찔러. 형님, 그 내가 어떻게 좀비야? 혼자 건달인데. 아니야, 좀비야. 네 마디를 계속 반복했으니까. 뭐 아니 다 생각해야 돼. 내 다리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돼.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릎까지 움직이는 게 좀 힘드시면 이렇게 머리만 계속 이렇게 해도 머리만 흔들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만 해도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요. 근데 사실 솔직히 세 분 중에 제일 어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주머니 한 손을 넣어볼까요? 차라리 그게 이 손을 뻗을 때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날려 날려 차라리 위로 그다음에 뭐 필요할 때 약간 두 손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줘. 오 이거 좋다. 약간 이런 거. 아니 저한테 아까 이거 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지 오. 약간 이렇게 이렇게 플렉싱 할 때 막 이런 거 해주고 형님이 이게 너무 박자랑 동떨어지게 움직이셔가지고 최소한의 제스처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좀 네, 좀 팁을 드렸습니다. 좋아 그렇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형님 딸 생각해야죠 형님. 네? 집에 있는 와이프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죠 형님. 돈 안 벌 거예요? 벌어야지. 예, 네? 영혼이 싫어서 네, 10만 하나 줄 거야? 그렇지. 네, 열심히 하지. 오케이. 뭐 연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어설프긴 한데 일단 뭐 설레기도 하고 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또 언제 해보겠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뭔가 다 하면은 솔직히 방송 쪽으로도 약간 좀 성장할 것 같은 그런 그렇지 그런 느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약간 이제 좀 포인트 되는 동작을 잡아보기 어떨지. 우리 선생님만의 그 특색 있잖아요. 나 다 찾아왔어. 이런 거 하자고 우리. 맞아요. 이렇게 그런 거 괜찮으세요? 네. 아유 잘 하셨잖아요. 머선 일이고를 네. 그 하체가 건강만 하시다면은 네. 약간 머선 일이고. 머선 일이고. 쉬운데요? 네, 쉽죠. 머선 내리고. 근데 머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머선 내리고. 동작 크게. 머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머선. 이런 식으로. 약간 의문형이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좀 킹받게. 킹받게라는 게 네.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약간 열받게, 약간 야구르게. 두 분이 약간 옆에서 좀 무게를 잡으시고 네. 약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노려보면서 네. 약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머선 일이고 머선 일이고 이렇게 약간 이게 낫네. 이게 좀 오른팔 왼팔 느낌을 해주시고. 아, 너 왼팔 머선 일이고 이제 머선 일이고. 너가 좀 비교 된다. 아, 우리가 랩을 머선 일이고 왔어 머선 일이고. 아, 지금 힘들어. 지금도 못 맞추시면 안 돼요. 이제 맞추셔야 돼요. 이게 안 될 것 같아. 왜 이리 힘들지? 아, 저번부터? 아. 멋은 일이고. 멋은 일이고. 아, 형 잘하실 것 같은데, 형님?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유, 원큐가 걱정된다. 형님, 딸 생각해야죠, 형님. 예? 멋은 일이고, 멋은 일이고. 우리가 내 이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머선 일이고 딱 박자 들어오기 전까지 네. 리동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네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준비 동작도 하시면 안 돼요. 아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머선 바로 올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머선 일이고 머선 일이고 동작이 느려요. 아 더 약간 깜짝 이렇게 놀라야 돼. 뭐 하지 이러다가 머선 일이고 머선 일이고 우리가 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야 우리가 랩을 무슨 일이고 왔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부상 야 팔 빠진 거 같아. 이제 거의 된 거 같아요. 일단 율동 연습하면 될 거 같아. 아 이번 마지막이니까요. 네. 네. 동작 크게 자신 있게. 아 좀 더 넓게 더 조금만 더 넓게. 네 좀 더 넓게 오케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우리가 랩을 무슨 일이고 왔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왔다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야 벌써 이제 까먹었다 다 했어 완벽해 벌써 까먹었어 완벽해